일단 오늘 장사 좀 하고 템들 좀 팔고 오늘 이소기 카망하고 또 사긴 살 거거든요. 일빈 왜 이렇게 싸게 파셨나요? 팡형이 메이플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큐브도 많이 질러줘가지고 저도 도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싸게 팔아줬습니다. 난 뭐 싸게 팔았다 싸고 파고 팔고 말고 후회 같은 거 없습니다. 잘 팔았다 생각해요. 야 진지하게 얘네들 싸게 떠리합니다. 얘네들 다 싸게 떠리할게. 흰팔 허망 같은 경우는 570에 드리겠습니다. 570. 얘 600에 드립니다. 780에 팔린 거 봤으니까 얘 600에 드릴게요. 600. 얘는 740에 드릴게요. 740. 잠깐만. 망힘. 잠깐 시세를 좀 보자 먼저. 시세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. 좀 무서워. 와. 야, 잠깐만. 야야야 망힘사 망힘 안돼 안돼 야 망시 시세 그냥 미쳤음 지금 노작 보낼래 망작 보낼래 120에서 교환할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패점 뭐야 아싸 아싸 바뀌었다 야 투방도 사야겠다 투방 아 감사합니다 간다 제발 진짜 오케이 발렸어요? 오케이 4 아! 아이! 야 이 카망 한 장 더 가져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그분 어디 갔어 야 간다 야 발렸어 조용히 해봐 아! 야 이거 가져와 야 이카망 싶어 판다 산다 오케이 제발 이번엔 제발 진짜 나 안 보고 줄게 야 기다려봐 제발 야 잘 떴냐? 야 진짜 잘 떴냐? 오! 와 진짜 발렸다 이 팀 야 이럼 이득이지 야 이럼 얼마냐? 2망토 얼마짜리야 이러면은? 12망토면은? 야 7500만원 야 이거 7500만원에 팔려요 지금 이거 자 두 번째 자재가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볼게요 자 저번에 보낼래 빵작이었습니다 실패 한 장만 발려도 돼요? 영중률 좀 이따 붙여야 돼? 실패 아 진짜 한 장 발리라고 단 한 장 발리네 아 그래 괜찮아 이게 발린 게 어디냐 명중률 발린 게 어디냐 십자창을 바르고 싶긴 하거든 근데 십자창이 너무 모자라 이게 지금 일단 재물 좀 받쳐볼게요 재물 아! 아 오늘 못 발라요 아 오늘 못 발라 안돼 아 됐다 갑니다 삼지창 총 3작씩 할 거예요 3작씩 망하면 그냥 바로 상점행 갑니다 야 오케이 야, 됐어 됐고 야 이러면 됐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 쓸만해요 이러면은 오! 야 됐다 야 오케이 야 이러면은 일단 60퍼 일단 발라가지고 적당한 거 쓰고 만약에 잘 되면은 이거 10퍼 다 올인할게요 아 좋됐다 야 다섯 장만 발려도 2등이 일단은 좀 아쉽긴 해. 이건 아쉬워. 쓸만해요. 일단 쓸만한 거는 구했고. 야, 5장 발리면 개이득이고요. 4장만 발려도 일단은 쓸만해요. 확실히. 가봅니다. 안 보고. 아까처럼 안 보고 해볼까? 간다. 아, 야, 보였다. 야, 내 캐릭이 보였는데 일단 성공했어요. 일단은. 다 바른 거지, 이제?
잘 됐니?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? 야 그래도 쓸만한 거 건졌잖아. 아 진짜 아쉽긴 한데. 야 그래도 오늘 스펙업 했다 여러분들. 근데 야무지죠? 여러분들 이제 12카망하고 오늘 공격력 4 스펙업 했어. 나쁘진 않은데. 야 이제 우리 스펙판 몰빵해보자. 스펙판 그치? 딱 이 정도까지가 맞지? 이 정도 하고 이제 스펙판 사는 게 맞지? 야 그래도 스트공 2000 넘었네. 덱스 83 찍고 스공 지금 2000 넘었어 이제. 어우 그래도 세졌다 세졌다. 아이 뭐 얘네들은 뭐 이제 껌이지 그냥. 오 뭐야 왜 딜이 이중으로 뜨죠? 어. 얘네 뭐 껌이지. 야 이거 팔리긴 하잖아. 근데 이런 거 짜투리들 팔리긴 하잖아. 그래도 공 92 1300 1400에 팔린다고. 이거 이게? 야 이, 잠깐만 고맙습니다. 야 중서 야 중서 많아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복원됐다. 죽습 자리 구하기 빡세기보다 죽습이 빈정상에서 못 가겠어 진짜. 진짜 전사 취급이 말이 안 돼. 어 전사 지금 개무시당해요 진짜. 3차 2월에 나오길 바래야 돼. 그거 되면 상황 역전이요.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? 그럼 나 이제 핵과금 해가지고 진짜 스펙 빡 올릴 수 있거든?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려서 잡고 경험치 800 먹잖아. 근데 용기 다 되는 순간 이제 쓸려나가는 게 달라요. 그거 샤이닝 레이도 애매해요. 클랜은 그냥 무조건 죽습 썩는 게 맞아. 죽습을 벗어날 일은 없어요. 용기사하고 파티할 일도 없어. 루디브리엄으로 가게 되면 그 얘기가 달라져요. 듀파 같은 데 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슬슬 파사각을 잡을 거야. 리프레는 내 머릿속이 이미 없는 지역이고 리프레 나올 쯤이면은 이미 나는 이제 120이 돼 있는 거지. 일단 이번 달이 무조건 90이에요 100은 좀 힘들 것 같고 100 찍으려면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하면서 그냥 시간 다 박치기 해야 되는 거고. 오늘 템 맞춘 거 체감 됐냐고? 솔직히 잘 안 됨. 스공 100 올랐는데 메레는 템보단 레벨이 자산이에요. 네 드랍 테이블 구열 돼가지고 지금 스펙판에 좀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해요. 이제 한 분이 지금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다고 해가지고. 야 근데 4상 스펙판에 10퍼 발리면은 진짜 난리 나겠다. 4상 성운검? 와 미쳤네 그냥. 야 근데 매물이 진짜 안 뜨긴 안 뜨나봐. 저런 게 이제 하루에 여러 개가 뜨는 게 아니고 하루에 소식이 하나 들려면은 그냥 소문이 다 나. 마지막 라이칸스로프인데 이씨 아무것도 안 떴네 이씨. 아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다들 레벨 시다 수고.